여기 두 개의 고무줄이 있습니다. 빨강색 고무줄 그리고 노랑색 고무줄이 있어요. 오늘은 이 고무줄로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자, 짜잔! 별을 만들어 봤어요. 별이 들어간 속담도 생각이 나고, 하늘의 별 따기 이런 거, 그리고 별나라 여행도 생각이 나고, 그쵸? 별나라 여행,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생각해 본 친구들 있나요? 이렇게 로켓을 타고 슝 날아가면 언젠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이렇게 다른 별을 갈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별을 직접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. 하늘에 보석처럼 빛나는 별, 그 별이 바로 여기에 얍! 마술을 걸어주면 따란! 진짜 별 모양으로 이렇게 고무줄이 바뀌어버렸네요. 그러면 별이 걸려있는 이 빨간 고무줄은 뭘까? 이것 역시 특별한 모양이에요. 별이 걸려있던 빨간 고무줄은 짠! 하트 모양이었어요. 빨강색과 노랑색의 고무줄이 별과 하트 모양으로 변해버렸네요.